여러분 안녕하세요. 2017 배어봅사 관광중보 진행을 맡고 있는 이영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핵심 표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뭐 했습니까? 라는 완료의 의문 표현은요. 문장 맨 끝에 러 말을 갖다 붙였고요. 숫자를 물어본다. 이것저것 따질 필요 없이 무조건 뭘 던져라? 도서. 뭘 던져라? 도서. 자, 세 번째, A입니까? 아니면 B입니까? 라는 선택 의문문의 패턴은요. A 하에실 B 물음표 이렇게 정리해봤었고요. 짐을 뭐뭐해 주세요라는 패턴 문장 앞에 뭘 던져라? 징바싱니 주르륵 징바싱니 주르륵. 자, 다섯 번째 동사 뒤에 how가 왔을 때는요 동작의 결과가 아주 잘 뭐뭐하다는 결과보로 쓰였고요. 첫 번째 동사 뒤에 더가 왔을 경우 두 번째 동작의 방법 방식을 의미한다 라는 표현도 정리해봤습니다. 뭐뭐하지 말아주세요라는 완곡한 금지를 의미할 때는요 징부여 동사 징부여 동사 패턴을 배웠고요. 자, 마지막이죠. 좀 뭐뭐해 주세요 패턴은요 징 동사 이시아 패턴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한 중국어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회화를 공부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문법들을 차근차근 정리해보는 생생문법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5번째로 정리할 문법 내용은 바로 부정부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정도부사에 대해 배웠었죠. 중국어의 정도부사라면요, 우리말에 아주, 대단히, 매우, 정말로, 뭐뭐하다와 같은 표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형용사 앞에 많이 사용되는데요. 쉽게 말해서 형용사 앞에 오는 부사, 정도부사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중요 정도 부사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타이. 긍정의 어감일 때는 아주 대단히, 부정의 어감일 때는 너무 지나치게 라는 뜻을 쓸 수가 있는데 보통 문장 맨 끝에로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했고요. 두 번째, 팅. 팅도 마찬가지로 아주 대단히, 뭐뭐하다는 정도의 심화 표현인데 보통 문장 맨 끝에 뭐가 온다? 덜을 수반해서 팅, 什么什么的, 팅, 什么什么的 유와 같은 패턴 꼭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짠, 정말로 라는 뜻으로 쓰이고요. 네 번째, 껑, 껑이라는 단어는 훨씬 더욱 뭐뭐하다 그래서 한바탕 끌어주고 더 뭐뭐하다는 느낌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쭈이라는 단어는요. 가장 뭐뭐하다 그래서 최상급 표현에 쓰인다 이렇게 정리해 봤었죠. 자, 그럼 오늘은 부정부사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어의 부정부사라 하면요. 동사나 형용사 앞에 쓰여서 부정적 의미를 나타내는 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중요 부정부사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뿌. 뿌는 현재 부정에 쓰여서 뭐뭐하지 않는다의 의미와 또는 미래 부정에 쓰여서 뭐뭐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도 되고요. 세 번째, 의지 부정에 쓰였을 때는요. 뭐뭐하지 않겠다와 같은 현재, 미래, 의지 부정을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보면 되겠고요. 두 번째, 메이 또는 메이오라는 단어는요. 뭐뭐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과거 사실을 부정하거나 객관적 사실을 부정합니다. 이걸 응용해서 I, may 동사라는 패턴은요. 아직 뭐뭐하지 않았다 이렇게 응용해 볼 수도 있겠죠. 자, 세 번째 부정부사는 be라는 단어가 동사 앞에 쓰였을 때 뭐뭐하지 말아라는 금지, 명령주의 어감도 있었겠고요. 이걸 같은 표현으로 부여라고 해서 동사 앞에 쓰였을 때 뭐뭐하지 말아라는 금지, 명령조다 이렇게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부용이 동사 앞에 쓰였을 때 뭐뭐할 필요가 없다라는 완곡한 금지를 의미할 수가 있겠고요. 자, 우리말에 한자어 아닐 비자가 쓰이는 바라도 부정부사로 쓰였을 때 fail라고 읽어주면서 뭐뭇이 아니다, 즉 부시의 어감으로 쓰일 수가 있는데 이 단어는 서면체, 문장체에 자주 쓰일 겁니다. 일곱 번째, way라는 단어 역시 서면체 표현에 쓰이는 부정부사인데요. 아직 뭐뭐하지 않았다라는 I, may 동사 표현과 동일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라는 단어가 보이는데요. 뭐뭐하지 말하는 금지, 즉 서면체 금지 표현이다. 이렇게 정리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 어떠셨나요? 무작정 문법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회화와 마찬가지로 이해하면서 그리고 하나하나 정리해보면서 차근차근 배워보는 건 어떨까요?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중요 표현들 하나하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 15강 홀수강 시간이라서 당연히 다섯 글자 이내로 누구나가 툭툭 던져서 말할 수 있는 핵심 중고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출발!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몇 분이십니까?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칭원닌지웨이. 자, 뭔가를 물어보고자 할 때 이것저것 따질 필요 없이 문장 맨 앞에 뭘 던져라? 칭원. 즉, 이 표현은요. 말씀 좀 묻겠습니다. 더 넓혀서 실례합니다. 라는 표현과 동일한데요. 자, 두 번째 정리할 게 뭐냐 봤더니 숫자를 물어보는 의문사 몇 가지? 두 가지. 여러 번 정리했었죠. 지라는 단어는 며칠한 뜻으로 쓰이면서 뒤에 양사를 취한다는 특징이 있었고요. 10 이하의 수를 예상해서 물어본다. 이렇게 정리해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리할 의문사가 바로 多少, 얼마라는 뜻으로 쓰이면서 양사가 올 수도 안 올 수도 있지만 수에 제한이 없었다. 이렇게 정리했었죠. 자, 그 다음 정리해볼 표현이 바로 사람을 세는 양사인데요. 가장 일반적인 양사, 거가 있죠. 이때는 몇 명이라는 명에 해당되겠지만 만약 way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는요. 높임의 표현이라 그래서 몇 분 할 때 분의 의감으로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문장 읽어볼까요? 칭저비엔라이. 자, 이쪽으로 오라는 패턴은요. 칭저비엔, 칭저비엔. 여기다가 동사를 갖다 붙여주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뭐뭐해 주세요 라는 문장이 만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걸 패턴화 시킨다면 칭저비엔 동사, 칭저비엔 동사. 이걸 정리해봤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쪽으로 앉으세요 했을 때는 칭저비엔 쭈어 이렇게 만들어봤고요. 이쪽으로 구경해보세요 라고 했을 때는요. 칭저비엔 칸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 문장입니다. 이것은 메뉴판입니다. 읽어볼게요. 这是菜单. 이것은 뭐뭐이다. 영어의 this is와 같은 표현은 뭘 던져라? 这是주르륵. 这是주르륵.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메뉴판이란 말은요. 음식이나 요리가 적혀진 목록이라 그래서 차이단 이렇게 만들어 봤던 것 같아요. 같은 표현으로는요. 차이푸라 그래서 음식이나 요리가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 이와 같은 단어의 응용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네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주문하시겠습니까? 라는 문장 읽어볼까요? 야오 디엔 차이마. 자, 조동사 야오가 동사 앞에 쓰였을 때 그 역할은 두 가지였죠. 첫 번째, 뭐뭐 하려고 하다라는 의지가 있었고요. 두 번째, 뭐뭐 해야 한다는 당위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걸 응용해서 야오 什么什么吗? 야오 什么什么吗? 라는 표현은 뭐뭐 하려고 하십니까? 즉, 다시 말하면 뭐뭐 하시겠습니까? 라는 상대방의 의향을 물어볼 때 쓰이는 아주 유용한 패턴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동사가 보이네요. 어떤 분께 봤더니 디엔이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이 단어는요. 시간에 쓰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 2시라고 한다면 량디엔 이렇게 활용했었고요. 세어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은행 같은 데서 좀 세어보세요라고 했을 때 디엔디엔 동사 중첩을 사용해서 많이 활용되어집니다. 세 번째 주문하다는 동사로 쓰였을 때는요. 음식을 주문하다 그래서 디엔차이 요 단어까지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문장입니다. 빈 테이블이 없습니다. 문장 읽어볼까요? 메이요 콩웨이즈. 자, 뭐뭐시 없다라는 말은요. 없다, 뭐라는 패턴 구조상 메이요 뒤에 뭐가 온다? 명사가 오겠죠. 자, 빈 테이블이란 말은요. 빈 자리라 그래서 빌 공짜인 콩과 자리를 의미하는 웨이즈가 만났어요. 자, 우리말 한자 빌 공짜 용법도 한번 정리해볼까요? 첫 번째, 비다, 비어있다라는 형용사로 쓰였을 땐 콩이라는 일성으로 읽어주는 특징도 있고요. 두 번째, 시간이나 여유, 짬을 의미할 때는요. 명사로 쓰였을 때 콩, 이렇게 사성으로 읽어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 콩마라는 말은요. 시간 있나요? 여유 있나요? 라는 문장으로 활용해볼 수 있겠죠. 자, 여섯 번째 문장입니다. 예약하셨습니까? 라는 문장 읽어볼까요? 위엘럼마. 자, 예약하다라는 동사 많이 정리했었죠. 이걸 좀 다르게 한번 정리해볼까요? 한 글자, 띵. 두 글자, 위, 띵. 같은 표현 뭐가 있다 했지? 위, 위에가 있는데요. 위, 띵이라는 단어는 예정의 한자였고요. 위, 위에는 우리말 한자 예약과 동일하겠죠. 자, 그리고 문장 맨 끝에 러마를 붙였을 때 뭐뭐 했습니까? 라는 완료의 의문 표현인데요. 이걸 한번 응용해본다면 식사하셨습니까? 라는 문장은 吃饭了吗? 커피 드셨습니까? 하는 문장은 喝咖啡了吗?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겠죠?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일곱 번째 문장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칭만용. 천천히 뭐뭐 해주세요 라는 패턴. 칭만 동사. 예를 든다면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칭만 쇼. 천천히 구경하세요. 칭만 칸. 이렇게 동사를 바꿔 끼면 되겠네요. 우리말 한자 쓸 용자 용법은요. 첫 번째 사용하다는 뜻으로 쓰여서 점머용 하게 되면요. 어떻게 사용합니까? 라는 회화를 만들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 드시다, 잡수시다는 뜻으로 먹다라는 추의 높임, 경어표현으로 활용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만약 부용이라 그래서 동사 앞에 쓰였을 때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는 표현도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올 필요가 없습니다 문장이 바로 부용라이, 이렇게 활용해 볼 수 있겠죠. 자, 여덟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더 필요한 거 있으세요? 라는 문장 읽어볼까요? 하이야오 비에덤마. 여기서 부사 하이가 보이네요. 하이의 뜻도 여러 가지죠.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또한 역시. 두 번째, 아직도 여전히. 세 번째, 그런대로. 네 번째, 또 더라는 정도의 심화 표현도 있을 수 있겠죠. 여기서 하이야오마라는 문장은 더 필요하십니까? 라는 문장인데요. 이걸 넓혀서 하이야오 샘마샘마마라는 패턴을 만든다면 뭐뭐가 더 필요하십니까? 라는 문장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보입니다. 비에라는 단어의 특징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비에라는 단어가 동사 앞에 쓰였을 때는요, 뭐뭐하지 말아라는 금지, 명령주의 어감인데요. 만약 이 단어가 명사 앞에 쓰였을 때는 다른 뭐, 이렇게 다른 뜻으로 쓸 수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문장 맨 끝에 더가 보이네요. 더는 뭐뭐의 것, 뭐뭐한 것이라는 소유대명사로 쓰인 거 아닐까요? 자, 아홉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몇 인분 드릴까요?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야오지판. 자, 동사 야오 역할은 두 가지죠. 첫 번째, 원하다, 필요하다는 뜻으로 쓰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만약 야오라는 동사 뒤에 시간 목적어 왔을 때 어떠한 시간이 걸리다는 동사로도 활용될 수 있는 유용한 동사입니다. 자, 숫자를 물어보는 의문사 지가 보이는데요. 이때 반드시 뒤에 양사를 취하고 10 이하의 수를 예상해서 물어본다 많이 정리했었죠. 그럼 여기 보이는 양사 fun이라는 단어는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첫 번째 인분, 목, 1인분, 2인분 할 때 쓰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요. 잡지, 신문, 복사의 부수와 같은 표현으로 활용될 수 있는 유용한 양사였습니다.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열 번째 문장입니다. 제가 닦아드릴게요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월라이 차이시아. 자, 지난 시간에 정리했었는데요. 주어 뒤에 라이가 오고 동사가 오게 되면요. 누구누구가 뭐뭐시라는 행위 주체를 의미했었습니다. 이때 동사 뒤에 이시아가 왔을 때 좀 뭐뭐해보다라는 가까운 미래 시도여감 많이 정리했었을 거예요. 이걸 합쳐볼까요? 제가 좀 뭐뭐하겠습니다라는 패턴을 만들어본다면 월라이 동사 이샤 이렇게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자, 여러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영수증 필요하세요? 라는 문장 살펴볼까요? 야오 쇼쥐마. 자, 야오가 동사로 쓰였을 때 원하다, 필요하다는 동사로 쓰일 수가 있었겠고요. 자, 만약 야오가 뭐뭐하려고 하다라는 조동사로 쓰였을 때 의지 표현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동사냐 조동사냐는 뒤에 따라오는 품사가 다르죠. 야오가 동사로 쓰였을 땐 명사가 오겠고요. 야오가 조동사로 쓰였을 땐 뒤에 동사가 오겠죠. 이와 같이 위치를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수증의 표현 한번 정리해 본다면 쇼쥐라는 받는 근거가 있었고요. 파표, 전서 안으로 발송하는 표,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해 봤었습니다. 자, 열두 번째 문장입니다. 바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마상 준비. 야, 우리 많이 봤었죠? 마상. 말리에 타자마자 바로 떠나다라는 곧, 즉시, 바로란 뜻으로 쓰이는데 만약 마상 뒤에 동사가 오게 될 경우 곧, 즉시, 바로, 뭐뭐하다란 유용한 패턴을 만들 수가 있겠죠? 정리해볼까요? 마상 동사, 마상 동사.
자, 우리말 한자어, 준비란 한자어 그대로 쓰고 읽을 때 어떻게 읽어라? 준비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13번째 문장입니다. 이것은 계산서입니다라는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这是账单. 이것은 뭐뭐입니다. 소개할 때 어떤 표현 있었나요? 这是주르륵 이런 표현이었죠. 계산서라는 말은요, 장부에 적혀진 목록이라고 해서 账单 이러한 결합이 아니었을까요? 자, 14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드셔도 됩니다라는 문장 읽어볼게요. 可以吃了. 자, 조동사 커이는요, 그 역할이 많죠. 첫 번째, 뭐뭐할 수 있다라는 가능과 두 번째, 뭐뭐해도 좋다, 괜찮다라는 상황의 허락도 나타낼 수가 있었고 세 번째, 뭐뭐시 가능하다는 문장으로 활용될 수 있는 유용한 조동사였습니다. 문장 맨 끝에 쓰는 러가 보이네요. 러의 역할 역시 몇 가지? 두 가지. 첫 번째, 뭐뭐했다라는 완료가 있었고요. 두 번째, 뭐뭐해졌다라는 상태의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는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상태의 변화, 여기 아닐까 싶습니다. 자, 중국어의 특징, 쓸모없는 글자가 있다 없다? 없다!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지금 영상의 핵심 코너가 계십니다. 자, 마지막 문장 보입니다. 자, 치워드리겠습니다라는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我来收拾吧. 또 보이네요. 주어 뒤에 라이가 왔을 때 누군누구가 뭐뭐시라는 행위 주체를 의미하겠죠. 이걸 하나의 패턴으로 만든다면 원래 동사 파가 오게 되면 제가 뭐뭐 할게요라는 완곡한 표현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자, 동사 收拾라는 단어가 보이는데요. 이 단어는요, 정리하라는 뜻도 있고요, 치우다는 뜻도 있고요, 세 번째 짐을 꾸리다와 같은 유용한 동사로 활용될 수 있겠죠.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어떠셨나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핵심만을 콕콕 짚어봤는데요. 오늘 배운 중요한 표현은요, 첫 번째, 뭔가를 물어보고자 할 때 이것저것 따질 필요 없이 문장 맨 앞에 뭘 던져라? 칭원. 뭘 던져라? 칭원을 던져줬고요. 자, 이쪽으로 뭐뭐해 주세요라는 패턴은요, 칭저변 동사, 칭저변 동사 이 패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뭐뭐 하려고 하십니까? 뭐뭐 하시겠습니까? 라는 의지를 물어볼 때 야오 什么什么마 패턴을 정리했었고요. 네 번째, 천천히 뭐뭐해 주세요라는 패턴은 칭만 동사, 칭만 동사 패턴을 정리해봤습니다. 다섯 번째, 하이야오 什么什么마 라는 패턴은요, 뭐뭐가 더 필요하십니까? 라는 회화 표현에 응용할 수 있었고요. 여섯 번째, 제가 좀 뭐뭐 하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의지의 패턴은요, 원래 동사 이시아 패턴을 정리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곧 즉시 바로 뭐뭐 하다는 패턴은요, 마상 동사, 마상 동사라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웃으면서 만나요. 자, 이젠.